예, 저는 더 큰 포천에서 더 큰 행복을 만들어서 시민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열심히 민선 8기 달려가고 있는 포천시장 백영현입니다. 반갑습니다. 포천 시민들은 우리 백영현 시장님을 잘 알 텐데 저희 KTN 독자들은 우리 백영현 시장님에 대해서 잘 모르시니까. 네. 저는 29년 정도를 이제 지방 행정을 했던 사람입니다. 포천 시청에서도 근무를 했었고 또 경기 도청에서도 한 29년을 이렇게 지방 행정을 하다가 지난 2022년 8회 지방선거 때 도전해서 포천시장 당선된 포천시장 백영현입니다. 한 번에 되신 거네요? 아니에요. 두 번 떨어졌어요. 네. 포천은 이제 2017년도에 보궐선거가 있었어요. 네. 1년 자녀 임기를 남긴 1년 보궐선거 있고 또 2018년도에 7회 지방선거가 있었는데 두 번 도전했다가 낙선하고 8회 지방선거에 당선이 됐죠. 당당하게. 축하드립니다. 2전 3기? 3전이 2전 3기. 나름 쓰라린 과정, 쓰라린 시절이 있었죠. 그러면 여기 포천에서 나고 자라신 거예요? 그럼요. 포천에서 태어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대학하고 군대 가는 거 빼고 경기도청에서 근무한 12년 빼고는 다 나의 고향 포천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 거죠. 사실 자기가 태어난 고향에서 직업 갖고 또 저 같은 어떤 정치 활동하면서 살 수 있는 거는 사실 행복한 거죠. 오늘 시점에서 포천시의 현안 문제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시고 해결 방안도 같이. 예, 우리 포천의 현안은 이제 포천이라는 도시가 군사 이미지가 강한 도시잖아요. 네. 그렇듯이 5군단, 6군단이라는 두 개 군단이 있는 포천이에요. 근데 국방개혁에 따라서 다행히 5군단, 6군단이 통합이 되는데 그러면은 5군단으로 다 모든 병력이나 장비를 이체하고 6군단 자리를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되는데 6군단에서 5군단으로 또 이제 부대 이전이 되고 비어있는 6군단 자리에 또다시 포천에 있는 6사단 병력을 재배치하고 또 의정부에 있는 뭐 군수지원단을 그 자리에 재배치한다는 겁니다. 이건 상식적으로 안 맞는 얘기죠. 약 70여 년의 정도를 포천은 국간부를 해서 엄청 희생을 한 지역입니다. 뭐 로드리게스 미군 사격장이라든가 또 산정호수 뒤편에 있는 승진 사격장 천만 평이 넘거든요. 여의도의 10배 정도가 넘는 사격장 또 5군단, 6군단 각종 군부대로 인해서 우리가 국가안보를 위해서 엄청 희생을 했는데 이젠 특별한 보상을 받아야 될 때다. 그거를 임무 수행을 하고 있는 6군단을 이전하라, 반환하라 이런 게 아니고 이제는 임무 수행이 끝나서 5군단으로 통합됐으니 6군단 자리를 도시의 어떤 균형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도시 한복판에 있는 지역이니만큼 이거는 포천시로 돌려줘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 게 이제 최대의 현안이고 또 우리 포천은 세종에서 안성을 거쳐서 포천 향후에는 원산까지 가는 고속도로가 있는데 현재는 구리에서 포천 신북 구간만 개통이 됐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신북이라는 것은 포천의 한복판인데 나머지 또 도로가 엄청나게 정체 현상을 빚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고속도로가 통과 교통량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으려면 최소한 포천 신북에서 종점에서 철원간 한 26km를 고속도로 연장을 해줘야 된다. 정부에서. 그래서 그것이 우리 대중교통 또 광역교통 이런 것을 수혜를 많이 못 받았던 포천 지역에 꼭 이 포천 철원 간 고속도로 연장 사업이 국가로부터 진행이 돼야 된다 하는 그런 현안사항 두 가지가 있는 거죠.
네, 육군단 부지 반환은 다행히 이제 국방부하고 실무 협의단을 이제 구성을 해서 저희 포천시에서는 부시장이 단장이 되고 국방부에서는 그 군사기획관이 단장이 돼서 실무 협의를 이제 이달 내로 구성을 해서 11월 초면 그 이제 협상이 시작이 될 겁니다. 꼭 저희 그 포천시의 의견이 관철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이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중앙정부에도 저희의 포천시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수시로 방문해서 좀 어필하고 이렇게 하고 있고 고속도로는 현재 저희가 아주 시민들이 절실한 사업이니만큼 서명운동을 지금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원 군하고 이제 연대하는 그런 정책을 통해서 현재 한 우리 25만 정도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원 군이 한 10만 명 정도 서명을 받아서 다음 달 초에는 한 35만 명 서명 받은 것을 국토부, 기재부, 이제 경기도 등에 이렇게 전달을 하면서 우리 뜻이 꼭 관철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이 광역교통의 혜택을 못 받았던 지역이기 때문에 꼭 이제 관철을 시켜야 될 굉장히 삶이 윤택해질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럼요. 그리고 또 이게 그 고속도로가 연장이 된다고 해서 우리 포천시만의 시민만의 혜택이 아닙니다. 뭐 유네스코에 등록된 국립수목원 또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또 산정호수 이런 데에 많은 국민들이 관광 힐링을 오시거든요. 이분들에 대한 어떤 그 교통 편의 이런 걸 제공해 드리는 거니까 아주 시급하게 좀 진행이 될 일들이죠. 꼭 되셨으면 좋겠고 저도 이용하는 이용자 입장에서 그럼요. 간절한 바람이죠. 포천을 이제 많이 찾아오실 겁니다. 네. 천혜의 관광 자원인 산정호수와 운악산, 백운계곡, 포천 아트밸리 등의 지속적인 인프라 개선으로 다시 찾는 관광지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유네스코가 인정한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의 체계적인 투자 및 관광상품 개발, 주변 관광지를 연계하는 지역 맞춤형 관광 콘텐츠 개발로 생태, 레저, 휴양, 치유시설을 두루 갖춘 관광명소로 만들 것입니다. 그럼 시장 재임 동안 반드시 이뤄놓겠다 하는 사업이 있으시다면? 인구를 많이 늘리는 정책도 많이 필요해서 준비를 해가는데 최고 시급한 거는 주차량이 부족해서 이웃들과 하루 종일 열심히 이러고 들어와서 편안하게 주차하고 쉬어야 되는데 주차 공간이 부족한 겁니다. 아파트에.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웃들하고 다투고 이런 것이 안타까워서 저는 임기 내에는 각종 그 아파트에 턱없이 부족한 주차 공간 이런 것을 좀 만들어 드려서 이 손톱 및 가시를 제거한다는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네, 네. 소소하지만 시민들이 불편하는 사항 그것이 해결되면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사업들 주차장 그 확충 사업 이런 것들은 임기 중에 꼭 하고 그 포천천이 아주 천의 자원을 가지고 있는 포천천이 있는데 이 포천천을 이용할 수 있는 친수 공간을 좀 조성을 해서 시민들이 행복하게 또 이렇게 거닐 수도 있고 또 힐링할 수도 있는 그런 공간을 꼭 만들어갈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부 만들어진 부분이 있는데 그리고 이 포천천 친수 공간과 더불어서 우리 그 청성공원, 청성공원에는 그 성곽이 있거든요. 옛날 백제시대 때 만들었던 성을 복원한 그런 유적지도 있는데 그 청성공원을 역사 박물관과 또 어린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어린이 공원 또 시민들이 건강을 위해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생활 스포츠 타운 그리고 문화와 예술이 살아 숨쉬는 또 문화 예술 공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만들어서 일명 포천의 남산, 포천의 남산으로 꼭 개발해서 임기 중에 시민들께 돌려드리겠다. 남산 프로젝트 열심히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캠핑하시는 분들이 포천을 많이 찾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뭐 물 맑고 또 공기 좋고 그런 지역이니까 많이들 찾는데 이제 그런 걸로 좀 특화해서
힐링도시 포천으로 만들어 가야죠. 자, 포천시의 자랑 세 가지를 해주신다면? 아, 포천시는 옛부터 지명부터 포, 안을 포, 천, 내천자예요. 내가를 안고 있는 포천시인데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물이 하나도 없고 다 포천에서 만들어진 물이 외부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산종호수라든가 유네스코에 등록된 국립수목원, 한탄강 세지개 지질공원 이런 그러니까는 세 가지는 물 맑고 또 산 푸르른 그런 포천 또 그런 데다가 사실 기업이 어떤 법인으로 등록된 기업체가 7천 개 정도의 기업이 만들어내는 그 경제 효과 여기가 GRDP라고 지역 내 총생산액이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7위예요 7위 그러니까 기본 기업이 7천 개나 있으니까 일자리가 풍부하다는 거죠 또 나머지 하나는 물 맑고 산자 수려하고 어떤 경제가 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아울러서 계획도시로 갈 수 있는 행정만 뒷받침해주면은 포천이 사람 살기 좋고 기업하기 좋고 또 힐링할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될 거라고 저는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시정 목표가 아까 말씀하셨던 더 큰 포천, 더 큰 행복이라고 하셨는데 이런 슬로건을 내놓으신 배경은 어디에서이신지? 예, 저는 민선 8기 시정 철학을 이제 소통과 신뢰의 시민 중심 포천이라고 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은 어떤 소통을 통해서 공감하는 행정을 하고 그 공감하는 행정을 통해서 보다 많은 행복을 만들어서 시민들과 함께 나누겠다 이런 철학 그거 이제 슬로건 가지고 열심히 민선 8기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구급 공무원에서부터 시작을 하셨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럼요. 면서기부터 면서기부터 해서 시청, 도청, 지방 행정 그러니까 두루 그 체험을 했죠. 그러면은 그 쌓아온 노하우 가지고 운영을 해가시는 거니까. 남다르실 것 같아요. 더 큰 포천, 더 큰 행복이라는 슬로건에 맞춰서 구현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갖고 계신지. 이제 포천은 사실 그 어떤 계획적인 도시가 아니었고 거의 이제 개별적으로다가 인허가를 받아서 기업들이 입주하다 보니까 아주 난개발이 많이 깊숙이 진행된 곳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민선 8기에는 나 계획 도시로 가야 된다. 뭐 산업단지도 그렇고 직장과 주거가 혼합된 직주 근접형 그 단지를 조성을 해서 거기서 좀 체계적인 또 어떤 기업 활동이라든가 정주 환경에서 보다 더 큰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포천시를 만들어 가겠다는 게 저희 꿈이고 그런 것이 지방행정 29년 했던 그 경험이 노하우가 돼서 많이 이제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책 출판된 지는 몇 년 된 건데 우리 그 이제 시 행정을 위해서 좀 도움이 되는 책인 것 같아서 많이 권하고 있습니다. 자기네들의 관점에서만 보지 말고 또 그 책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평가받으니까 다른 좀 생각을 하면서 조직에 이렇게 융화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아서 시장님께서 좌우명처럼 새겨 있는 한마디가 있다면 그것이 언제 가장 효력을 발휘했는지 특별하게 저는 29년을 지방행정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은
순탄한 삶을 살아왔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정치인이 됐어요. 두 번 떨어져 보고 이제 한 번 당선이 됐는데 정치인으로 들어오면서 야 이게 그 뭐 이 열심히 헌데는 또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막연하게 열심히 산다, 뭐 최선을 다하자 이런 부분 느끼게 된 게 그런 거예요. 다른 거 뭐 거창한 건 없고 정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하는 부분 간절해요. 떨어져 보니까 당선되는 게 간절해서 그게 두 번 떨어져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게 도움이 돼서 또 간절하게 어떤 바라는 게 있는데 최선을 다하지 않고 바라는 건 이거는 유행이잖아요. 유행 바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선을 다하자. 그 간절함이 언제 제일 많이 전달이 됐다고 생각하세요? 그런 혹시 계기나 그런 상황이나 이런 거 기억나시는 게 있나요? 그 이제 평가들이 제가 한두 번 낙선하고 나서 주변에서 이제 도와주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이제 그런 부분에서 그분들의 평가가 간절함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많이 받았어요. 간절해 보이지 않는다. 네. 이제 그게 지나온 근 한 60여 년에 지나온 그 궤적이 아마 그렇게 만들어져 있던 것 같아요. 근데 아주 치열한 정말 그 뭐 사생 결단을 내야 되는 그런 정치판에서 간절함이 많이 부족해 보이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식구들도 그렇게 평가하고 그거를 이제 실현시킬 수 있는 거는 최선을 다하자. 간절함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자. 떨어지고 나서 4년 정도를 지난 2018년도에 낙선이 되고 4년을 정말 꾸준히 활동을 했어요. 또 뭐 아침 새벽에 출근하시는 분들 인사하기 위해서 도로변에 서서 한 시간씩 인사하기도 해보고 또 학생들 이렇게 등교시킬 때 차량으로 엄마 아빠들이 많이 아이들 태우고 가서 이제 하차시키고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럴 때도 이렇게 차량에서 내릴 때 안전 지도도 해보고 그런 것들이 4년 동안 이렇게 꾸준히 때문에 많은 시민들한테 이제 간절해 보이는 후보자가 됐습니다. <목소리> 그동안 또 읍면별로 어르신 한 분씩 이렇게 추천해 주셔서 한 명씩 어떤 분들이 받으시는 거예요? 뭐 농업에 대부분, 뭐 이런 거? 아니 대부분 이제 노인의 활동들 많이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다 읍면별로. 네, 뭐 시장상 또 시의회 의장상 또 국회의원상 이게 이제 26회째니까 어르신들 이제 주로 이럴 때 그 상 받으면 다 좋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이제 14개 읍면동이 있는데 읍면동 한 분씩. 오, 각 읍면동에서? 호촌동에도 한 분, 또 뭐 군내면에도 한 분. 그렇구나. 추천은 어떤 분이 해주시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 읍면별로 노인의 분회가 구성이 돼 있어요. 군내면 뭐 노인회, 또 포천동 노인회, 뭐 이런 노인회 구성이 돼 있는데 노인회에서 시장 표창도 추천하고 또 의장 표창도 추천하고 또 국회의원 표창도 추천하고 있죠. 인간관계가 좋아야 되는구나. 맞아요. 추천을 받으려면 네. 특히 어르신들은 네네. 이게 이제 대부분 활동들 많이 하시는 분들 또 이렇게 좀 나서서 꾸준 일도 많이 하시고 그런 분들이 대부분 참석하시는 분들은 이제 14개 읍면에서 노인회장님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각 경로당에 그런 분들이 많이 오시죠. 모두가 바라는 행복하고 풍요로운 세상. 더 큰 가능성과 더 큰 행복을 가진 더 큰 포천을 생각합니다. 최고를 향한 열정과 끊임없는 혁신으로 소통과 신뢰의 시민중심 포천.
더 행복한 도시 포천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더 큰 포천, 더 큰 행복으로 보답드리기 위해 15만 시민이 선택한 민선 8기가 시민중심 열린도시, 품격있는 인문도시, 바른성장 미래도시, 균형발전 자족도시가 되도록 포천의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겠습니다. 민선 8기에서는 그동안 지적되었던 여러 행정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가시적으로 펼쳐가겠습니다. 인허가, 각종 등록 등 시민 불편이 자주 발생하는 업무를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 허가 전담 부서를 신설하여 보다 편리하고 신속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행정의 기본이 되는 공직자들의 역할 분담과 관련 규정을 정비할 것이며 찾아가는 공감 소통의 날을 정기적으로 운영하여 시민의 애로사항과 민원을 청취함으로써 시민과 함께 공감하고 소통하는 열린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입니다. 좋은 일자리는 좋은 기업이 많을 때 만들어집니다. 4차 산업 첨단 기업 유치를 통해 포천의 실리콘밸리를 조성하고 청년 취업 지원센터 설립으로 청년들의 취업 역량을 강화하며 골목 상권 지원, 맞춤형 기업 지원과 중소기업 판로 개척, 마케팅 지원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가 많은 도시, 사업하기 행복한 도시 포천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경기도지사 공약인 GTX 2노선을 연계한 탑석, 민락, 소흘 간 12.2km 구간을 직결로 신설하기 위해 정부, 서울시, 의정부시, 그리고 경기도와 긴밀하고 적극적인 협의를 진행할 것입니다. 이 전철이 신설된다면 양주를 통해 들어오게 될 전철과 함께 포천의 교통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켜줄 것입니다. 또한 종점 구간에서 경목 현상이 생기는 세종, 포천 고속도로를 철원까지 연장하여 교통난 해소는 물론 장차 한반도의 물류, 레저, 관광의 중심으로 포천의 위상을 높여갈 것입니다.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사업, 하송우 마산간 도로 확포장 공사와 수원산 터널 공사 사업을 조기에 완공하고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 공간을 추가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포천시는 보다 많은 시민들의 더 큰 행복을 위해 지역 사회복지 분야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포천시에는 위기가정, 다문화가정, 소외계층 등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복지 수요가 있습니다. 민선 8기는 다양한 계층의 욕구와 사회복지 수요 지원을 위해 출산장려금 지원을 확대하고 다자녀 가정에 대한 의료비 본인 부담금 경감, 어르신 버스교통비 지원 사업과 치매 전담형 공공 노인요양시설 건립, 장애인 이동권 확대를 위한 예산 집행 및 신축 공공건축물 엘리베이터 설치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유구한 역사의 고장 포천은 엄청난 문화, 예술, 관광 콘텐츠를 담고 있는 곳입니다. 천혜의 관광 자원인 산정호수와 운악산, 백운계곡, 포천 아트밸리 등의 지속적인 인프라 개선으로 다시 찾는 관광지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유네스코가 인정한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의 체계적인 투자 및 관광 상품 개발, 주변 관광지를 연계하는 지역 맞춤형 관광 콘텐츠 개발로 생태, 레저,
휴양, 치유시설을 두루 갖춘 관광명소로 만들 것입니다. 시민들의 안전하고 편안한 힐링공간 마련을 위해 우리가 늘 만나는 포천천을 친환경 명품 수변공원으로 조성해 나갈 것이며 경기 북부를 대표하는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조성하여 관광 자원을 육성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도 이끌어내겠습니다. 또한 청성산을 역사와 문화, 휴식 공간이 어우러진 청성역사공원으로 종합개발하여 서울의 남산과 같은 포천의 랜드마크로 만들겠습니다. 포천 농축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민선 8기는 농업인의 복지 증진과 농업정책을 획기적으로 정비합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저탄소 농업, IoT, 빅데이터 등의 첨단 기술을 활용해 농업 생산성과 부가가치를 높이는 스마트 농업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포천 농산물의 인지도 향상을 위한 신규 농산물 브랜드 개발 및 친환경 농축산물 육성을 위한 정책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또한 농업인의 권익 증진과 소통 연계를 위한 공간으로 농업회관을 건립하고 포천의 상징이자 자랑인 포천 막걸리 명품화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교육 기회가 적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인터넷 강의 수강료 지원, 초중학생의 1인 1특기 방과 후 교육 활동을 지원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학부모들의 요구가 많았던 초등학생 생존 수영 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아이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교통안전시설 개선 사업과 교육환경 개선 사업, 장학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또한 중장년의 평생학습을 통한 인생 이모작 사업 역시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포천시장 백영현입니다. 저는 민선 8기 시장으로 새로운 포천을 향한 첫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 더 큰 포천, 더 큰 행복으로 보답해드리기 위해 시민 중심 열린 도시, 품격이 있는 인문 도시, 바른 성장 미래 도시, 균형 발전 자족 도시를 만들기 위해 1천여 공직자와 함께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포천시 발전에 저해 요인으로 지적된 지역 내 불균형, 무분별한 난개발, 각종 규제, 그리고 침체된 지역경제 등 우리 시의 불합리한 모든 것들을 시민들께 약속드린 것처럼 확 바꿔나가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힘을 합친다면 못할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지혜를 모아 더 큰 포천, 더 큰 행복을 위해 더 듣고 더 뛰며 더 공감하는 자세로 본신의 노력을 다해 시정에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포천시 화이팅! 우리 모두가 꿈꾸는 특별하고 멋진 세상, 그 포천의 미래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30년 동안 축적한 지방행정 경력을 바탕으로 포천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을 경주했던 초심으로 돌아가 스마트 앤 크리에이티브라는 중장기 비전을 세워 포천을 더 큰 미래 행복 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오늘의 가치를 더 큰 미래의 가치로 만들기 위하여 열정적인 노력과 지속적인 투자로 포천의 발전을 이끌겠습니다. 수많은 도전과 창조의 시간을 엮어 열정으로 완성해가는 포천의 미래, 민선 8기는
시민과 함께 포천의 미래 행복을 만들어 가겠습니다.